장현 도련님. 연준 도련님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. 뭐, 내가 살렸나? 생각보다 명절이 긴 친구입니다. 연준 도련님 지켜주신 거 저 다 압니다. 연준 도련님은 글 공부만 하신 분이라 싸우면요. 저도 아는 걸 길채는 왜 모르는지 서운하시죠? 일전에 회운낸 날 길채가 누굴 보았는지 생각해보시라 했죠. 연준 도령을 보던걸? 또 그 얘기입니까? 놀랍고 무서운 와중에 제일 먼저 찾는 이가 사실은 마음에 두고 있는 이다? 낭자, 그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소. 세상에 그런 말을 믿는 바보 천치가 어디 있으며. 장현 도련님을 보던걸요? 나를 봤다고요? 예. 하면 누굴 보았을 거라 생각하셨나요? 연준 도련님이요? 길채는 연준 도련님을 아끼지만 사내를 대하는 마음은 아닙니다.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보셔요. 내가 의원은 아니지만 수십 명 부상병들을 치료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상처는 쉬이 나을 상처가 아니니 못해도 달포는 여기 머무르며 쉬셔야겠습니다. 내가 머물렀으면 좋겠어? 내가 바란다는 게 아니라 도련님 상처가 그렇단 말씀이에요. 아이, 자꾸 보잘것없는 상처가 간절하게 낭자의 보살핌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. 그렇지? 어머머! 피는 아까부터 났구나. 우는 남자는 일이 안 하던데. 나도 할 줄 알아요. 사람들이 모두 은혜가 나보다 잘하는 줄 아는데 나도 은혜보다 잘하는 거 있다고요. 아니, 근데 은혜 낭자가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. 눈구니에서 말이지, 회운의 날. 그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다들 놀란 와중에 말이오. 그때 낭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 봤다고 하던데 그랬어? 도련님도 이제 보니 참 시시하십니다. 무서운 와중에 제일 먼저 찾는 이가 마음에 드니라고 어디 경전에 적혀 있답니까? 그 말을 믿으셔요? 참, 무슨... 아무튼 나를 제일 먼저 보긴 봤다는 거지.